제23회 서울 창작가곡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가곡작사가협회 사무국장 임경희입니다. 해마다 저희 한국가곡작사가협회와 작곡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창제와 합창제를 통해서 새로운 한국가곡이 탄생됩니다. 새로운 창작 가곡이 탄생되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정서에 맞는 중요한 음악을 남기게 되죠. 우리 후손들이 길이 길이 들으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작사가 여러분들과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주실 성악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양국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물심 양면으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양협회의 회장님들께서 노고가 아주 많으셨죠. 그래서 그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가곡작사가협회의 하옥희 회장님, 네네. 작곡가회 정덕기 교수님 올라와주세요. 김현정님,
김향진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 다시 뵙겠습니다.